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콜입니다. 네, 오늘은 바타타 식탁의 마라 로제 떡볶이를 네, 소개합니다.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. 집에서 이 마라 로제 떡볶이를 아주 간편하고 또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먼저 누들 밀떡이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바로 이 소스가 마라 입문자용들 입맛에 딱 맞춘 따로 우유를 넣을 필요가 없는 이 황금 비율의 네, 마라 로제 소스가 네, 들어있고요. 그리고 네, 어육 76%의 아주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있는 네, 어묵이 함께 들어있습니다. 따로 우유도 넣을 필요 없고 다른 부재료 필요 없이 이렇게 떡과 소스 그리고 네, 어육 함량이 높은 이 어묵을 넣어서 5분에서 6분만 끓여주기만 하면 네, 아주 집에서도 맛있게 마라 로제 떡볶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벌써 이렇게 뚝딱 마라 로제 떡볶이가 한 접시 완성이 되었는데요. 이게 마라의 은은한 약간 알싸한 그런 매운맛에 굉장히 고소한 크림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먼저 밀떡 한번 먹어볼게요. 누들 밀떡. 이게 마라 입문자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제 소스이기 때문에 나 마라 좀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맛있고 네, 거부감 없이 네,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떡이 정말 쫄깃하네요. 그리고 가느니까 약간 좀 떡이 너무 두꺼우면은 이게 좀 이렇게 충분히 소스에 이렇게 덜 접수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들 밀떡이기 때문에 네. 소스가 충분히 이 떡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어육 함량 76%의 쫄깃한 네, 어묵입니다. 확실히 어유 함량이 높아서 굉장히 쫄깃하고 감칠맛도 더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 황금 비율에 이 마라 로제 소스가 들어있는 이 바타타 식당의 마라 로제 떡볶이 언제 어디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진짜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, 마라로제 떡볶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바타타 식탁이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